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타협이라는 말 있잖아요. 타협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한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협이라는 그런 말은요, 어떠한 일을 서로 양보하여서 협의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사실 서로 양보해서 협의한다는 것은 나쁜 말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타협이라는 말을 이렇게 부정적인 의도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어떤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이러한 타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내 욕망과 타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사실 좀 때로는 비겁해지거나 또 거짓을 해야 될 때 그때 자기와 스스로 타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적당히 모든 것들을 다 타협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항상 그렇게 좋은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이 타협이라는 말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서로 양보해서 갈등을 종식시키자,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적 타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타협이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진리가요,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물타기 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 전해질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떠한 그 진리 대신에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우리는 정작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으로 포장된 교회나 또 적당히 타협으로 모든 것들을 넘어가려고 하는 성도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다가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의 어떤 목숨을 지키고 안위를 지켰다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진리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이 진리는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와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스홀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고 또 성전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 속에 성전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라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그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목에다가 이 관을 씌워서 오늘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고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마 이 바스홀에게 뭔가 잘못 밉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성전을 총 감독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아마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이 벌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을 때 아주 거침없이 또 굉장히 그 시대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과 없이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종교인 입장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은 성전을 총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아마 예레미야가 그 바스홀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밉상이 됐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밋밋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청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무슨 어떠한 기적이나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면은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많은 사람이 의존할 터인데 이 말씀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바스홀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시대 속에 최고 권력자로서 지금 뭐 비교한다면은 어떠한 대형 교단의 총회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큰 신학교의 어떤 총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대형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실력을 갖춘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그에 비해서 정말 이름 없이 무명의 그러한 이 젊은 그러한 뭐 지금 말하면 목사나 아니면 뭐 시골 교회 뭐 개척한 목사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에서 우리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리어나 또 그 사람이 어떤 그 포지션 뭐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말을 굉장히 경청하고 주의 있게 듣죠. 근데 우리는요 사실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록 어린아이가 정말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래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요 누가 전해든지 간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진리는 결단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솔이 그 예레미야의 목에 쓴 그런 나무고랑을요 3절에 보니까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줄 때는 어떤 기대가 있겠죠.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이렇게 더 심한 일을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고하는 입장에서 바솔이 예레미야에게 나무고랑을 목에 씌웠는데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사실 두려워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랑을 풀어주자마자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내 이름을 바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바솔이라는 그런 그 이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마골미사빕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는 너로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나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고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사실 예레미야는 거침이 없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것은 진리였고 진리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진리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서 타협을 하고 융통스럽게 받아들여도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타협하면서 내 것을 양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리는 절대 물타기를 해서 희석시킬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든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구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들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